2011년 5월 1일 대만 타이베이에 살고 있었던 한 여성은요, 이날 자기 친언니와 병원에 가서 신장 투석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시간 맞춰 나가 기다리는데, 이 언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아니, 이 언니가 뭐 하는 거야? 답답한 마음에 그녀는 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도 잠겨 있고, 두드려도 기척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돌아갈까? 그런데 사람 촉이 무서워요. 이런 언니가 아니거든. 거기다 집안에서 나는 건지 뭔지 괴괴한 이상한 냄새까지 나고. 그러니까 이상함에 이 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안방 침대 위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언니, 니우를. 이 언니는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한 며칠 된듯 부패가 좀 진행돼 냄새까지 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그녀는요, 안방 침대 위 얼굴을 위로 하고 정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10cm 정도의 깊게 찔린 자상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했던 게, 정자세로 누워 있는데 그 오른쪽 손이 약간 구부러져서 얼굴 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른손 끝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 시선을 쭉 따라가 보니 화면처럼 오른쪽 머리 살짝 위쪽에 베개가 하나 있는데 그 베개 위에 뭔가 피로 글씨를 쓴 듯한? 뭔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가 써져 있어. 아무래도 이 피해자 언니가 이 언니가 죽어가면서 온 힘을 다해 쓴 듯한? 지금 사진이 베개를 찍은 건데, 그 흰색 베개를 이제 증거물이라고 적힌 비닐팩에 베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베개에는요, 막 이것저것 적혀 있었는데,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첸이라는 글자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약간 이름을 적어놓은 듯한? 첸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 경찰은 지금 이 고인이 죽는 그 순간 마지막 힘을 쥐어짜 적어놓은 일명 다잉 메시지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첸시라는 성을 가진 남자가 범인이 아닐까? 그런데 진짜 이를 뒷받침하듯 이 소리 들은 여동생이 되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첸이요? 첸, 그 우리 언니 전 남자친구 성이 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챗 말고도 알아볼 순 없지만 뭐가 더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경찰이 바로, 그럼 그 전남친 이름 플레임이 뭡니까? 그렇게 이름을 얘기해 주는데, 뭔가 알아볼 수 없게 적혀 있는 게이 전남친 이름과 좀 비슷한 것 같아. 거기다 당시 집은요,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누군가 침입한 흔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어 있었죠. 사건 현장에 싸움의 흔적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 아무 저항 없이 느긋하게 들어왔고, 죽였고, 그후 다시 집을 나가면서 문을 잠그고 나갔다는 얘기죠. 거기다 오케이! 확인해 봤더니, 이전 남친, 사망한 피해자 니우한테 돈을 많이 빌렸었네. 아니, 빌렸었네가 아닌, 빚을 진 상황이네. 이전 남친이 니우한테만 빌린 게 아니에요. 사채하며 은행 대출까지 다 끌어가지고, 사건 얼마 전에는 사채업자들이 몰려와 돈 갚으라고 뚜까 맞기까지 했었네. 그렇다면 돈이 엄청 궁했겠죠. 사채업자가 막 뒤지게 때리면서, 야, 다음에 또올 건데 그때도 못 갚으면 넌 그냥 끼익 죽는 거야 라고 안 했겠습니까? 돈이 더 필요해. 은행 대출은 안 나왔을 거고, 사채를 또쓸수 없었을 거고, 만만한 게전 여자친구였겠죠. 전 여자친구에게 빚이 있다 한들 뭐 사채업자들의 협박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모든 게이전 남자친구를 향하고 있죠. 바로 이전 남친 불러드립니다. 야, 네가 죽였지?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죽인 거 아니야. 이에 대해 전 남자친구는 당연히, 나 아니에요. 난 억울해요. 정말? 이 사망한 언니, 니우의 전 남자친구는요, 직업이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이 둘이 만나게 된 것도요, 사실 이 니우가 월세집에 살고 있긴 했는데,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알짜배기 지역에 빌라, 건물, 땅까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매달 거기서 나오는 월세값만 해도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 둘의 인연도 이 니우가 자기 집 하나 월세 내놓겠다고 그걸 전담해서 해준 게 이 전 남친. 그렇게 둘이 인연이 돼 사귀게까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전 남자친구, 내 여자가 부자야. 그러니까 자꾸 야금야금 여자친구한테 돈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기가 막힌 투자를 하나 알게 돼서 나 좀 밀어주면 안 돼? 자기 여자친구한테만 빌린 게 아니에요. 은행 대출에 사채까지. 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대책 없이 돈을 써대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그야말로 정내미가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네 은행이냐? 뭐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렇게 매일매일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누가? 니우가. 언제? 사건 발생 딱 두 달 전에. 즉 헤어진 지 두 달 만에 니우가 자기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전 남자친구 자기 말로는 사건 추정 당일 약 이틀 전인 4월 29일 이날 자기는 친구 집에 가서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친구 불렀죠. 그런데 그 친구는 아니라는데, 그날 말고 다른 날 만났다는데, 그날은 자기 집에 안 왔고 안 만났다는데. 거짓말했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죠. 경찰은요 거의 98%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 전 남자친구를 딱 불러놓고 사건 현장에 사망해 있던 니우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건 현장 사진. 그걸 딱 보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막 펑펑 울어. 연기야, 진짜야, 뭐야? 네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니우 죽이고 흉기는 어떻게 했어? 강해버렸어? 점점점. 현장 사진을 보고 울기만 할 뿐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이에 경찰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기로 합니다. 너 맞잖아. 자수해. 자수하면 그나마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어. 이렇게 버틴다고 너한테 좋을 게 없다니까? 사건 당일 비옷 입고 온 남자. 너 맞잖아. 아? 비오? 사실 경찰은요 사건 발생하고 제일 처음 한 게 사건 현장 근처 CCTV 확인이었어요. 비옷이라고 하니 사건 당일 비가 왔었나 싶죠? 아니요. 사건 당일 비는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CTV를 보니 저녁에 비옷을 입은 한 남자가 니우가 사는 집 건물 쪽에서 약 20분 정도를 서성거리다가 니우가 사는 집 쪽으로 쑥 들어가요. 그러다가 한참 뒤 나옵니다. 이게 전남친 너 아니야? 경찰은요 이 CCTV 영상까지 보여줬어요. 이거 너 맞잖아. 그랬더니 전 남자친구 의외의 말을 합니다. 어? 이 비옷 나시 익은데? 이거 저 아니에요. 아, 이 비옷을 어디서 봤더라? 아, 전 남자친구 왈. 자기가 사귈 때 이 니우의 친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 비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뻐.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 친구한테 아, 이 비옷 너무 괜찮다고 이거 어디서 샀냐며 얼마 주고 샀냐며 물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와, 이 전 남자친구 고단수의 헐리우드 연기를 펼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한 또 한 명의 피해자인 걸까요? 그런데 경찰이 이 말을 듣고 CCTV 영상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약간 CCTV 속 남자와 이 전 남자친구 체격 차이도 조금 나는 것 같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만약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면 이 영상 속의 이 남자는 누구야? 또 하나 드는 의문점은요. 시신과 함께 발견된 글씨가 적혀있던 피 묻은 베개. 처음 바로 든 생각은 아, 이 사망자 니우가 죽어가는 그 순간 다잉 메시지처럼 범인의 이름이라든지 자기 죽인 사람을 찾아달라며 단서를 적어놓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 피해자가 쓴 것처럼 위장, 자기가 썼을 수도 있습니다. 피는 정확히 니우의 피였거든요. 자, 시신은 정바르게 하늘을 보고 누워있었고 목이 찔려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면 느끼신 분 계신가요? 그럼 진짜 당신은 눈치가 빠르신 분입니다. 자, 목이 깊게 찔린 상태였습니다. 그 피를 흘리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글씨를 한 개도 아니고 막 여러 개 적었는데 한 글자 책만 알아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쓸 힘이
여력이 됐을까? 거기다 이 베개에 쓰려면 하늘 보고 누워있다가 글씨를 쓰려면 엎드려야 했을 거예요. 목에 피를 막 흘리면서 엄청 아팠을 텐데 목을 쥐어 잡는 게 아닌 피를 막 흘리면서 자세까지 바꿔가면서 베개의 글씨를 온몸에 힘조차 줄 수가 없었을 텐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글씨를 다 썼다고 쳐요. 그래도 이상한 게 다 쓰고 다시 정바르게 누워가지고 죽는다? 보통은 너무 아파서 그 손으로 글씨를 쓸 게 아닌 목을 쥐어 잡겠죠. 피가 막 나고 있으니까. 거기다 플러스로 경찰은 이 혈서를 그녀 가족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 우리 딸 글씨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언니 글씨체가 아닌 것 같아. 더 말이 안 되는 건 사건 현장이 되게 가지런했어요. 몸싸움의 흔적, 발버둥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범인이 찔렀을 때 되게 아팠을 텐데 가만히 있었다는 건가? 혹시 무방비 상태, 자다가 찔렸나? 그럼 글씨는? 실제 부검했을 때 그녀의 몸 안에서 마약 플러스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그녀 평소 마약이나 수면제 먹는 여자가 아니었대요. 아무래도 생전 속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복용한 듯 보였습니다. 먹고 시간이 지나 몽롱해지면서 잠이 드니까 범인이 그때부터 목을 찌르고 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저항조차 못하고 죽어버린 거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글씨는 누가 쓴 게 됩니까? 범인이 쓴 게 되는 거죠. 범인이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면 그 범인은 분명 니와 가까운 잘 아는 사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걸 그냥 의심 없이 받아 먹었고 문도 그냥 열어주고 한 거였겠죠. 와, 딱 각이 나오죠. 이 진범이 자기 죄를 전 남자친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생쇼를 해놓은 거구나. 아주 요망한 새끼구나. 경찰 바로 그녀 주위의 사람들 모두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상한 남자 하나가 확인되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당시 56세였던 황씨. 그는요 한의사였는데 한의사 자격증은 없는 놈이었습니다. 어? 마치 술 마시고 운전대는 잡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라는 것처럼 한의사인데 한의사 자격증이 없어. 암암리에 몰래 싼 가격에 사람들을 진찰하고 하던 남자. 그렇다면 이 황씨와 사망자 니우 관계는? 니우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의원을 찾아갔는데 그 한의사가 누구? 황씨였던 거예요. 이게 인연이 돼서 둘이 잠깐 사귀었었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전 남자친구 사귀기 전에 오래 사귄 건 아니었대요. 잠깐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 진짜 잠깐 사귀었었다 보니 헤어진 후에도 둘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고. 이 황 씨는요 사건 당일 자기 집에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었다고? 이 황 씨의 집 근처 CCTV 다 조사해 봤더니 집에만 있었던 게 아닌데? 사건 추정 당일 29일 저녁 이 남자가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에 집을 나와요. 멀쩡하게 나와. 그런데 잘 가다가 한 건물로 쓱 들어가더니 옷을 갈아입고 나오네. 그 갈아입은 옷이 CCTV 속 문제의 비옷이었습니다. 이 황 씨의 흔적을 CCTV 따라 쭉 봤더니 사건 당일 니우의 집으로 꽂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니우의 집에서 비옷의 남자가 나옵니다. 이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 은행 앞에 이제 도착 세워요.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더니 몇 분 지나니까 나와. 그런데 옷을 또 갈아입었어. 맨 처음 자기가 입고 있었던 평상복으로. 그리고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네. 황씨. 경찰은요 이건 100%다 싶으니까 황씨를 심문하면서 이 사망자 니우의 현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놈도 막 울어. 막 울더니 죄송합니다. 결론은 이 황씨가 범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죽인 걸까?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니우 부자였다고. 이 니우가 임대로 주고 있는 월세 받고 있는 집들도 한 3채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투자 부동산까지 더해지면 수중에 자금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러니까 전 남친도 막 돈 빌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사귀었었던 황씨 이놈도 돈,
잠깐 사귈 때 니우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내가 이거 정확한 정보라고. 주식을 어디서 뭐 하나 들어가지고 이거 100% 빵 뜬다고. 그렇게 니우한테 약 800만 위안을 빌린 겁니다. 이게 환율로 쳐보니까 와 15억이 나오더라고요. 매달 원금에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갚기로 하고 이걸 다 주식에 꼬라 넣은 거예요. 원래 우리도 다 그렇죠. 주식, 펀드, 뭐 투자. 와 이거 하면 대박난데, 이거 하면 무조건 오른데, 수익 80% 이상이래. 그런데 아시죠? 이런 얘기가 내 귀에 들릴 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런 건 나한테 득이 될 수가 없다고. 이때도 이 짝이었어요. 그 얘기 듣고 꼬라 넣었는데 내가 넣으니까 막 폭락하기 시작해. 원금에 이자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처음에 황씨는 하루 이틀 자꾸 밀어요. 그러다 이제 원금은 내가 알겠다. 그런데 내가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이자까지 갚기는 버겁다. 그러니까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원금만 갚으면 안 되겠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녀는 거절합니다. 정확해야지. 그건 아니지.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결론은 이 둘도 돈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면서 당연히 그녀는 황 씨한테 빌려간 돈을 모두 갚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갚기가 힘든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니우가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은 하고 지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반대 갚아야 되는 황 씨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예요. 길이 안 보여. 이거 매달 어떻게 갚아. 그러니까 죽이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사건 당일 저녁 황남금 본명이에요. 황남금. 이 황씨는 세 가지 약물을 준비해 찾아갑니다. 당연히 돈 문제가 엮여 있으니 갚겠다고 하니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죠. 집 안에서 황씨는 니우가 한눈 팔 때 그녀가 먹는 음료수에 이 약물을 타 넣습니다. 약 효과가 돌면서 그녀는 잠이 들었어요. 이때다! 커터칼을 가져다가 목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 후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은 니우 그녀의 오른손을 딱 잡고 목에 피가 막 나오고 있거든. 그거를 무슨 고추장 찍듯이 딱 찍어 죽은 자의 오른쪽 베개 위에 그녀의 전 남자친구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느낀 거예요. 어? 나 글씨를 너무 선명하게 잘 썼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죽어가면서 쓴 건데 너무 정확하게 잘 쓰면 어떡해. 그래서 피를 또 묻혀가지고 그 위로 해서 막 정신없이 쓴 것처럼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었던 챈 글자, 이게 맨 처음에 쓴 거인 거죠. 그 후에 쓴 게 이제 알아볼 수 없는 글씨. 이렇게 다 하고 현장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문을 잠근 뒤 현장을 빠져나간 거예요. 아무리 자기 딴에 머리 썼다 한들 과학적 수사를 이길 순 없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는데 당시 이놈이 수사를 피해보겠다고 사건 현장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고인한테 전화하고 이 짓을 막 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던 척 하려고. 그런데 이거는 핸드폰 위치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사건 당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고인 니우한테 전화했었다 하는데 그 위치가 같은 위치인데 너 당시 니우 집에 있었다고 뜨는데 너 니우 집에서 네 핸드폰으로 서로 막 전화했네. 이렇게 자백 후 실제 길가 의류 수거함에서 흉기와 비옷도 찾아냅니다. 이 교활한 놈은요 돈 때문에 무고한 여자를 죽이고 무고한 남자를 범인으로 몰려고 했습니다. 죄질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판사는 이 황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됐어요. 참 돈이 많은 여자다 싶으니 다가오는 남자들이 왜 다 이 모양인지. 정직하고 좋은 남자가 다가왔으면 좋았을 텐데. 잡혀가면서 표정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